수로 콘텐츠 확장 및 비담수로 추가는 여러 번 건의를 주신 바 있으며 저희도 한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꽤 빛 어둠 서번트들을 많이 키워놓은 상태라서 무척 기다리고 있는 콘텐츠인데요. 왜 웃음이 나오죠? 영웅 아티팩트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명 깡스탯이라고 하는데요. 퍼센트가 아닌 숫자로 공격력이랑 방어력 등을 올려주는, 영어로 말하면 플랫 스탯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웅 아티팩트를 얻었을 때 너무 상실감이 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영웅 아티팩트에 건설처럼 효과를 집어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 확률을 공개해달라. 아하, 강력하게 확률 공개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적어도 저희가 다른 게임들보다는 확률을 계속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확률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기에 확인을 해보니 서번트 합성 확률, 아티팩트 합성 확률, 장비 강화 확률을 딱히 안내 드린 적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번트 합성 확률, 아티팩트 합성 확률, 장비 강화 확률도 곧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모든 확률을 공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파티레이드 6층 이상 언제 나오냐? 네, 드디어 나옵니다. 5.6 업데이트에 파티레이드 6층부터 9층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아티팩트의 파밍의 길이 드디어 열린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더 높은 층으로 갈수록 아티팩트를 더 많이 획득하실 수 있고요. 9층에서 매주 20개 정도의, 와, 엄청나죠? 근데 9층 도전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안 돼 힘들어. 눈물 나오네요. 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기획자분 동료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장비 분해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장비의 수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변환석이나 홀의 기운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콘텐츠의 보상 상향을 통해 변환석과 초월의 기운을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5.5 패치의 진행을 이미 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칠성이 나오고 아티팩트가 나오면서 성장 점수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기준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플래티넘보다 다이아 그룹에 많은 분들이 소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플래티넘 에서 다이아 그룹으로 올라오는 기준을 120만으로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나은 기준의 그룹이 되고 좋은 패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재료 최대 개수를 늘려달라. 장비의 재료 최대 개수가 원래 99,999개였는데요. 네, 이번을 5.5 패치해서 저희가 이미 장비의 재료 최대 개수를 늘렸죠? 99,999에서 99,999로 장비의 재료 최대 개수를 늘렸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파티레이드 비담 9기 풀초가 조건이 맞겠죠? 확실한 거는 제가 어제 오늘 9층 테스트 하다가 좀 많이 힘들었고요.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레이드 몇 층부터 아티송환석 나오나요?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가 6층부터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웅 아티팩트의 소급 적용은 아니겠죠? 영웅 아티팩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효과를 받게 됩니다. 네, 당연히 소급 적용을 해드려야 또 개수님께서 화를 안 내시겠죠? 콜라보는 다른 서번트보다 강력한가요? 네, 기본적으로 콜라보는 다른 서번트보다 조금 강력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또 뽑을 맛이 나잖아요? 실현의 탑은 왜 일회성인가요? 부상을 저희가 많이 상향을 하고 일회성으로 바꿨습니다.